볼보 XC40 블랙 에디션입니다. 외관에서 그릴을 비롯해서 헤드램프 안쪽에 베젤까지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는데요. 아마 블랙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셰시, 거기에 박시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어서 기존부터 개성이 강한 차량이었는데요. 거기에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 특별함을 더하니까 조금 더 스페셜한 모델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하면 바깥쪽에 있는 LED 조명들이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앞뒤도 핸들에도 이렇게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어보면은 리플렉터가 없는 부분, 그리고 뒤쪽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등은 LED 구성인데요. 풋램프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괜찮은데 뒤쪽 바닥 쪽에도 조금 더 밝게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좌석 도어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차량을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풋램프는 앞쪽은 굉장히 좋거든요. 뒤쪽은 조금 아쉬웠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앞좌석 도어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LED 헤드램프는 픽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폭 넓게 비춰주면서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꽉 채워서 비춰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덕분에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이 폭이 줄지 않으면서 멀리 뻗어나가는 느낌이 여전히 좋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아래쪽에 렌즈가 크게 하나 있고 위쪽에 4개의 렌즈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픽셀 타입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동급 차종에서 광원의 폭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직진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헤드램프는 이 코너링 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같이 돌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잘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에 안전시야 확보에 유리합니다. 픽셀 타입이 이런 데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변 광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하고 있는 차량이 없을 때는 이 상향으로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로등이 지금 LED로 바뀌면서 많이 밝아지긴 했지만 이런 구간, 네, 요 정도 구간에서는 상향으로 전환을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픽셀 LED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 바로 앞에는 정면에는 지금 하향을 깔아주고요. 좌측하고 우측의 사이드 쪽은 지금 도로의 표지판을 보시면 상향으로 전환돼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픽셀 타입의 LED의 구성은 부분 부분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도 주변부는 앞차는 그대로 두고 주변부는 모두 다 상향으로 전환시켜줘서 밝게 비춰줍니다. 도로 표지판 인지할 때 참 좋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근데 방향지시등은 언뜻 보면 또 일반 볼브 같기도 한데요. 스포크가 많지 않은데요. 거기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역시 블랙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0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고요. 소재만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도심형 SUV의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의 고정,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멀딩은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루프랙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무리를 해줬고, 이 디필러가 되게 매력있죠. 두툼하면서도 봤을 때 박시한 느낌인데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죠.
뒤쪽으로 봤을 때 수평과 수직을 잘 활용하고 있는 테일라이트는 볼보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XC40에서도 유효했고요. 지금 레터링 보시면 이것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볼보 XC40 전부 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좀 깔끔한 느낌들, 세련된 느낌들이 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포일러는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익스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이 다운포스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커지고 나니까 더더욱 와이퍼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거슬리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예, 램프류를 제외하면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지고 깔끔한 느낌이 좋고요.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깔끔한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머플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바닥을 향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속도나 소음 같은 경우도 적당합니다. 공간은 뭐 워낙에 박시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어서 공간 활용도 좋고요. 바닥재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 활용도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이것도 드러내면은 펑크 수리킷하고 약간의 공구류 같은 것들이 안쪽 바닥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점으로 지적할 건 아니고요. 측면에 고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LED 조명은 양쪽에 다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고리도 양쪽에 다 있고요. 여기 스크린은 위에 걸어서 연동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상삼각대는 이 부분 판넬 뜯어내면 안쪽에 있고요. 이 위쪽에도 LED로 조명은 꼼꼼하게 잘 챙겨졌네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블랙이 아닌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이런 스웨덴 국기를 살짝 걸쳐놨는데 이런 부분 센스 괜찮죠? 스마트키는 가죽과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무게감도 있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키 커버도 잘 어울리는데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로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좀 두툼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닫았을 때에 금고나 냉장고 여닫는 그런 좀 투박한 느낌이 들면서도 든든하죠.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면서 스티치 같은 것들에 포인트를 줬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역시 블랙 에디션이 강조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패턴도 좋죠. 이 부분이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데요. 팍 트여있어서 개방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소재 자체가 노출이 돼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있는 걸로 압니다. 플레이트 상단 볼보 레터링 되어 있고 알루미늄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까지도 가능하고요. 수동이지만은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마 오너분들도 기존의 XC40 오너분들도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타다 보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 가라앉는 게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A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날개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과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몸을 잘 잡아주고 이 재질 안장하고 등받이 이 재질이 앉게 되면은 옷하고 마찰력이 가죽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에 가까운데요. 저는 제 체형에서는 크게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꽤나 넓은 편이라서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아래쪽은 살짝 꺾였다가 위쪽으로 완만하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이 팔 거치했을 때 자연스러웠고요. 여기에도 홈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 가능합니다. 이 풋레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버링도 넓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구성 자체의 폭을 길이는 괜찮거든요. 각도나 폭만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죠.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부분만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툼한 편이고요. D컷 같은 거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초기 시동 시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클러스터는 TMAP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요. 예,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이 부분의 그래픽도 바뀌었는데 저는 과거의 그래픽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걸 좀 추가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방향지시등 HUD는 별도로 없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고요. 볼보는 이 스틱 타입 스위치 와이퍼 컨트롤하고 방향지시등하고 조명 컨트롤한 이 스위치도 되게 좀 볼보답게 치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작감도 좋고요. 윈도우 워셔는 이쪽에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이요. 앞쪽은 그냥 위로 올리면 나오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TMAP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딱 되니까 TMAP이 자리 잡고 나니까 또 한동안은 잘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기의 질 같은 것들도 체크가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사실 TMAP이 되니까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고 있는데 연동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플로나 윌라 같은 서비스 누구 오토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홈키는 물리키로 돼 있죠. 이런 데가 되게 좀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 등급에 비교를 해보면 상위 모델인 XC60부터 적용되는 BMW 사운드 시스템에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저는 죽음대의 단단한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요거 설정하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기본 화면은 뒤에만 보여주거든요. 이걸 먼저 보여주고 뒤에를 이렇게 화각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뒤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 설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볼보 시승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용하기에 제 입장에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불편했습니다. 이쪽에 왜곡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살짝 있기는 하고 대신에 어둡지는 않고요. 키는 아래쪽에 쭉 모여 있는데 운전석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 비상등 스위치가 가장 가까운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볼륨 컨트롤도 예전보다는 조금 빡빡해진 느낌을 받게 되고요. 오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 좌우측에도 공간 여유 좋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입력하고 충전 단자 갖춰놨습니다. 여기에도 예, 살짝 수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스마트 키 넣으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XC40 보면은 여기에 이 크리스탈로 근사한 기어노브가 딱 자리 잡았는데 블랙 에디션에는 또 블랙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P는 버튼 타입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예,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높이가 다르고요.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이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드러내면은 여길 또 공간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서 보조적인 트레이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안쪽의 공간 여유는 괜찮은 편이고요. LED도 조명도 적용이 돼 있죠.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좋습니다. 펜 같은 거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 패턴 괜찮은데요, 저는? 이거 괜찮고 올라오는 내장에 천장에 올라오는 재질도 좋고요. 선발전은 약간 도톰한 편입니다.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은 네 조금 더 이게 높이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LED 조명은 괜찮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이 썬루프 조작하는 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좀 물리 버튼이나 당기는 형태가 좋은데 아웃슬라이딩 되고 안쪽에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고 좀 더 넓어 보이죠? 거울은 크기도 적당하고요. 광각이 또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 4분의 1 정도 바깥쪽으로부터는 광각이 조금 심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노력이 엿보입니다. 블라인드 스팟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이 큰 편이라서 승하차 편리했고요.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가서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과 같은 구조고 여기는 예, 호불호가 조금 나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넷포켓은 예,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수납이 배려가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바닥 공간은 여유가 좋은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고 약간 서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좀 나뉘기는 하죠.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갖춰놓고 있습니다. 승하차는 굉장히 편합니다. 승하차는 굉장히 편하고 발 공간,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 하나 반 정도? 예, 하나 반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에어벤트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USB-C 타입일 겁니다. C타입 충전 단자 갖춰놨고요. 두 개. 그리고 열선은 각 3단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좌우측에 다 적용됩니다. 그물망도 꼼꼼하고요. 여기에도 스웨덴 국기가 살짝 붙어 있네요. 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실내 구성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저는 기어 노브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스티어링이든 디자인이나 다 괜찮은데 가운데 부분 재질이라도 조금 다르게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습니다. 박시한 느낌의 디자인이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디자인 때문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전장도 그렇고 전폭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처음 차량을 운행하시는, 소유하시는 그런 초년생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봐도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히 물컹물컹하고 출렁대는 쪽보다는 조금은 다부지고 단단한 쪽에 가까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큰 진동뿐만 아니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비교적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핸들은 약간 매끈하면서도 가볍다는 느낌보다는 좀 쫀득하고 진득한 느낌이 드는데요. 핸들에 관련해서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조금 바꿨을 때 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세팅할 수가 있어서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서 차량의 세팅을 조금 더 미세하게 바꿀 수 있는 점은 장점이고요. 공인연비는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걸로 10.1km고요.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2.2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8km 후반에서 9km 초반 넘어갔다 말았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7km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8km 대 중반 정도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볼보 차량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들 시승할 때마다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은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에 차량의 부하가 조금 덜 걸리는 뭐 이 정도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하이브리드인데 왜 연비가 10km밖에 안 되지? 왜 도심에서는 9km대? 왜 한 자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XC40 블랙 에디션은 스페셜 버전이죠. 온라인으로만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 7분 만에 국내에 배정받은 물량 96대인가요? 97대가 단 7분 만에 다 팔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출시된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출시된 지 좀 지난 차량에 스페셜한 블랙 컬러가 곳곳에 아주 센스 있게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특별함을 원하는 최근 소비자 트렌드에 아주 잘 부합하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7분 만에 완판이라뇨. 197마력의 토크가 30.6kgf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약간의 언덕 구간을 지금 가속하더라도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고 힘이 부족하다, 답답하다, 나가는 게 좀 둔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 배기량에서 힘을 좀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도심 주행할 때의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조금 걸걸한 느낌. 최근에 나온 유럽에서 만든 대부분의 차량들 직렬 4기통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서 야 시끄럽다 거칠다 까지는 아니지만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연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회전 질감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길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걸걸한 편이에요. 힘은 좋지만은요. 제가 회전 질감이 조금 걸걸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힘에 있어서의 여유도 여유지만은 터보렉 같은 것들을 거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터보렉에는 약간 민감한 편인데 한 반에 반에 반박자? 이게 이제 터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이렇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엔진의 반응 같은 것들은 빠릿해서 답답함을 조금 더 덜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도심에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도 적당한 무게와 구동력 배분, 상시 사륜 구동의 구동력 배분, 거기에
미션도 8단 미션인데 제법도 빠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주행도 만족감이 괜찮은 편입니다.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에 전기차를 제가 최근에 많이 시승을 해서 이 전기차 듀얼 모터로 컨트롤되는 그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다부지고 좀 짱짱한 그런 코너링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립도 쉽게 잃지 않으면서 아마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약간 전륜구동 차량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끝까지 몰아붙여 봤을 때. 근데 아마 웬만한 일반 유저분이시라면, 운전자분이시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정도까지 차를 몰아붙이실 일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라고 하면 거의 뉴트럴에 가깝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터널 안에 들어왔고 지금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거든요. 시속 한 90에서 100 정도까지 이렇게 쭉 달려보면은 풍절음이나 공면음도 제법 잘 버텨줍니다. 근데 120, 125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박시한 디자인 때문에 A필러가 승용차보다는 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끝부분에서 약간의 공명음 같은 것들, 풍절음이 조금 앞에서 한 80에서 120 올라올 때보다는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특징들도 확인이 됐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생각보다 잘 잡아줬고, 타이어가 스펙이 꽤나 이 림폭도, 림 크기도 그렇고 타이어 폭도 그렇고 좀 스펙이 있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소음에 대한 대응들은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볼보의 차량들은 이 반자율 주행, 파일럿 어시스트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단계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하고 가속과 감속도 아마 요 전에 나왔던 모델에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조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전에 나왔던 차량들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속보다는 감속할 때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의 이질감 그런 게 조금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12.2km인데요. 100% 고속도로만 주행을 했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파일럿 어시스트 사용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은 13km대 후반에서 14km대 초반 13.8에서 14.3 요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정말 발컨까지 신경을 써면서 연비 모드로 주행을 나름 해보면은 15km 이상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3 중반에서 14km대 초반 정도 7연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지금 37에 맞춰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초반에 약간의 단단한 느낌이 들지만 꾸준하게 담력 가져가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의 자세 제어 같은가 그리고 ADAS 같은 경우도 민감도가 적절해서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과 안전함에 있어서는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에서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데요. 차량의 엔진이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어비를 잘 배분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음 진동,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시트의 기본적인 착좌감이나 포지션, 특히 이 차고가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시야가 적절합니다. 기존 SUV보다는 살짝 낮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확실히 승용차보다는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A필러 같은 부분 처리나 아웃사이드 미러도 외관 때 제가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도어에 고정을 해놔서 이 부분도 또 유리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좀 탁 트여있다 그럴까요? 답답한 느낌들이 없고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도 큼직하게 되어 있으면서 광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 운전할 때에 들어오는 시야는 아주 좋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이나 착좌감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웨이드 재질이든가요? 몸을 잘 잡아주는 가죽, 잘 해지지 않는 그런 가죽을 덧대준 거는 참 좋았는데 통풍 시트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 땀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XC60부터는 통풍 시트 들어갔는데 40에는 통풍 시트가 없죠.
고속에서 크루징을 할 때도 승차감은 여전히 좀 쫀쫀하고 부드러운 쪽보다는 좀 단단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걸러주는 편이다 보니까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도 또는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동급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죠. 실시는 볼보와 지리 자동차가 공유하고 있는 CMA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차종들이 이 플랫폼에서 나왔죠.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나믹 해시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XC40에는 앞쪽에 맥퍼슨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이 이 플랫폼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고하고 이 강성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견고하고 강성이 높은 거를 감안해보면 무게가 또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죠. 거기에 서스펜션의 셋업 자체가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좀 접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량 외관에서 보여지는 차량 등급을 감안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 아니면 완성도가 높다, 서스펜션만 보면은요. 그래서 차를 좀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에도 그 만족도가 상당했습니다.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이나 뭐 주택가 아니면은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 들어가더라도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나름 또 크지 않지만 다부진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국도 구간에 왔을 때도 만족도는 괜찮고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덜한 걸로 느껴졌는데요. 국내 도로 여건에 딱 맞는 사이즈가 바로 이 정도의 XC40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XC60이 편하기는 한데 그것도 크기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차는 초보 운전자분들도 또 시야가 좋거든요. 약간 차고가 있어서 시야까지 좋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게 XC40의 대표적인 매력이겠죠. 거기에 박시한 디자인까지 더해지니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 차 굉장히 어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노면 안 좋은 곳인데요. 울렁울렁하고 막 파여있고 금박했고 그러죠. 제가 잔진동도 잘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큰 진동 이렇게 있을 때에도 찰진 느낌은 여전합니다. 유럽에서 나온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이런 찰진 느낌들은 최근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도 많이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죠. 이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날카로움보다는 좀 안정감 쪽에 가까운 코너링인데 이런 부분에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고 차량을 막상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절대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과할 정도로 비싼 차도 아니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반응, 스티어링의 안정감, 뭐 제동, 에이다스 이 모든 것들의 조합 같은 걸 한꺼번에 보시면 아마 지갑을 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볼보 XC40 블랙 에디션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